안녕하세요. 북극성주TV입니다. 오늘은 6억으로 마포 살며 월세 받는 건물주 되다 저자 맥밀라님 모셨습니다. 맥밀라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맥밀라님, 아까 이야기 들으면서 꼬마빌딩, 특히 상가주택이 되게 지금 메리트가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실 또 뉴스를 계속 보다 보면 강남을 비롯해서 서울 수도권에 상가, 뭐 꼬빌 이런 막 경매가 쏟아지고 있다, 막 통칭이 경매로 나왔다, 뭐 공실이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보이고 실제 물건들도 좀 보이는 것 같거든요. 지금 혹시 꼬빌 투자하기에 좀 안 좋은 때인 것은 아닌가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지금이 안 좋은 때다. 그래서 실제로 많이 이제 매수세가 실종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일 큰 거는 이제 금리가 높아서 이제 이자 비용을 충당.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많은 서울의 많은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 이자 비용도 충당하지 못하는 건물이 되게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전에 뭐 2% 4% 정도의 수익률을 가지고 투자를 했던 분들은 지금 뭐 4% 5% 정도 대출 이자를 쓴다면 수익이 나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그분들이 사실은 언제 투자를 했냐면 모든 사람이 생각했을 때 투자하기 좋은 시기에 투자를 하신 분들이에요. 2020년 저금리 시기를. 그렇죠. 맞습니다. 2020년도에 저금리에 적응이 돼서 뭐 2% 금리가 또는 1% 금리가 영원할 거다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하신 분들이 지금 곤란을 겪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정말 꼬비를 사야 된다고 했고, 뭐 이거 안 하면 바보 같은 느낌도 있었죠. 그리고 뭐 갑자기 이제 뭐 벼락부자가 되는 어떤 그런 부분, 뭐 10억 투자해서 뭐 30억을 벌었는지 40억을 벌었는지가 이제 이 시기에 나타났는데, 저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역발상으로 좀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이 훨씬 더 투자하기 좋은 시기다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경매가 쏟아지고 매매가고 매매 가격이 반토막 나고, 그 부분은 결국에는 어떤 얘기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수자 우위시장이에요. 매도자 우위시장이 아니고, 그러면 가격을 충분히 경쟁력 있는 가격에서 살 수 있단 말이죠. 결국에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는 딱 하나의 방법밖에 없어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건데, 지금이 어떻게 보면 싼 시기에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시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그 꼬마 빌딩이나 이런 부분에서 단기로 뭐 1, 2년 내에 매수해서 매도하는 분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5년, 10년 이상 끌고 가는데 그 시기에 봤을 때 금리가 높고 낮은 시기가 항상 있어 왔고요. 과거적으로 봤을 때 미래에도 금리가 높고 낮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리가 낮은 시기가 온다고 했을 때는 지금 금리가 높은 시기에 수익이 나는 건물을 산다 그러면 금리가 낮은 시기가 되면 훨씬 더 수익이 훨씬 더 나겠죠. 매매가도 훨씬 더 올라갈 거고요. 그래서 지금 대출금리를 감안해도 수익이 나는 부동산 핵심 지역 위주로 매수를 하신다면 정말 좋은 적기, 정말 싼 거를, 왜냐하면 정말 모든 사람들이 좋다라는 시기에서는 정말 자고 일어나면 1억, 자고 일어나면 5억, 자고 일어나면 10억, 뭐 아파트랑 똑같았지 않습니까? 불과 한 1, 2년 전만 해도 그런 시기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자고 일어나면 1억 떨어지고, 자고 일어나면 2억 떨어지고 이런 시기인데 이런 시기에 살죠. 왜 높은 시기에 수익률도 안 되는데 지금 이제 잘 해서 매수하면 수익률 훨씬 더 높게 세팅해서 맞출 수 있는데, 수익형 부동산 안에서 봤을 때는 지금이 좋은 시기고, 지금 5% 6% 대출을 쓴다 그래도 전국적으로는 2% 3%가 올 시기가 올 텐데 그때 매도한다고 한다고 그러면 수익성이 두 배가 올라가는데 왜 지금 매수를 꺼려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우려하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얘기하지만 지금이 꼬비를 사거나 아니면 그 신축을 하는데 오히려 좋은 시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면서 문득 생각이 든 게, 뉴스나 어떤 현상이든지 그 안에 담긴 시차를 고려해서 봐야 되는데 우리는 다 현상을 맞습니다. 그때 받아들이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좀 하는 게, 사람들이 항상 현상만 보고 현상 뒤에 숨어있는 그 뒤에 여파를 못 보는 거죠. 근데 더 봐야 되는 게, 주식 같은 경우는 오늘 샀다가 오늘 팔 수가 있는데 부동산이라는 거는 사실은 장기적으로 봐야 되고 그 장기에 왔을 때 그 수많은 경제 위기랑 파고랑 경제 호황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무조건 우리는 경제 위기나 경제 불황일 때 뭐든 사야 되고요. 경제 호황일 때 팔아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한 것만 한다 그러면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다 생각합니다. 너무 재밌는 관점인데 조금만 뒤에 좀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맥밀라님은 꼬빌 신축 투자라는 상당히 개별성도 강한 것 같고 진입 비용이나 레버리지 사용도 상당히 있는 그런 투자를 하고 계시잖아요.
다른 뭐 아파트나 재개발, 상가 이런 기존에 좀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닦아놓은 길들도 있는데 네. 그에 비해서 조금 더 덜 닦여져 있는, 조금 더 좁을 수 있는 그런 길을 고수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말씀하신 부분에 답이 있는데 저는 좁은 길로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신축에 대한 신축 투자나 신축 사업이라는 거는 그 엔트리 베리어,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있다는 네. 거죠. 아무나 토지 사서 설계하고 시공하고 임대 맞추고 건물을 유지보수 관리하고 임차인 관리하고 매도하는 부분에 없어요. 그리고 처음 할 때는 그 시행착오를 다 겪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감히 그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는 부분에 대한 행동을 하는 분들이 없어요. 근데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신축 네. 하나 올리면은 10년 그렇죠. 넘는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선입견이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아, 그러니까 그렇구나. 제가 경쟁자가 많아지면 핵심 좋은 토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제가 할 땅이 없어지는 거죠. 많아지면. 근데 그러네요. 실제로 보면 말씀하신 아파트나 재개발이나 상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은 신축보다는 쉽게 접근하고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고려해야 될 부분도 신축보다는 훨씬 더 좁고 그 얘기는 경쟁자가 많다는 거예요. 경매 같은 경우도 똑같고요. 네. 지금 뭐 얘기하지만 경매하기 좋은 시기라고 하지만 정말 좋은 물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어려운 시기에도 시가보다 훨씬 더 높게 낙찰되는 경우가 심심찮게 있는 부분이고 경매로서 뭐 초과 수익을 얻기가 녹록지 않은 시기라고 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좋은 10년 시기라고 전 하지만 하락장에 비해서는 그쵸, 많이 메리시 떨어진 것 같긴 해요. 옛날에는 네. 막 다 했는데 지금이 오히려 뭐 기회다라고 해서 뭐 경매하시는 분도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희소성 그리고 이제 투자하는 사람이 적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역으로 봤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좀 더 까다로운 거죠. 까다롭다는 거는 기대 수익이 많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서 까다로운 어떤 난이도가 어떤 부분에서 경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 권리 분석이 되게 쉬운 거는 수익을 얻기 쉽지 않지만 뭐 법적 지상권이라든지 뭐 대개 뭐 기지권이라든지 뭐 이런 유치권이 다 되어 있고 이런 되게 어려운 특수 물건 같은 경우는 그래도 먹을 게 있는 거잖아요. 제가 해결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신축도 일단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그 초과 기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전 시장이라고 생각해서 꼬마 빌딩 신축을 이제 고수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는 결국에는 부동산의 가치는 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네네. 반포에 있는 아파트나 김포에 있는 아파트나 반포 레미안이나 김포 레미안 똑같은 30평 아파트고 결국에는 껍데기는 별 차이가 없는데 네. 그죠? 왜 반포는 30억이고 김포는 3~4억이냐는 거죠. 아. 결국에는 그 반포의 뭐 아파트 30평대 30억 하는 평당 1억 하는 아파트의 가치는 결국에는 그 아파트의 이름이나 아파트보다는 그 아파트를 깔고 있는 토지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그렇겠죠. 합니다. 네. 근데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그 30평대 뭐 30평 50평 아파트 같은 경우는 토지 지분이 해봐야 5평도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 같으면 평당으로 따지면 거의 평당 6억 주고 사는 거예요. 라고 아... 보거든요. 토지로 봤을 때. 아, 그렇게도 볼 수 있군요. 그 주변에 네. 만약에 반포에 신축을 한다 그래도 평당 뭐 1억 이하의 거 사서 신축하면 그럼 평당 1억 정도면 신축을 하는데 그러면 5배 이상의 가치를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정말 가성비 있게 토지를 보유할 수 있는 가장 극강의 방법이 꼬마빌딩에 대한 보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신축 아파트에서 내가 갭 투자를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는 수익이 나지 않아요. 물론 뭐 2년, 4년 뒤에 월세를 올리거나 전세를 올렸을 때 회수가 일부는 되지만 신축은 신축하는 즉시에 월 현금 흐름이 발생이 된단 말이죠. 아, 꼬비 신축을 했을 때는. 그렇죠. 월세가 발생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월 현금 흐름과 최대한 많은 양의 토지를 보유하면서 그 토지에 따른 어떤 집가 상승 그리고 자산 가치의 상승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사업이 신축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좋습니다. 어쨌든 건물주가 되신 지 이제 10년 좀 넘으셨을 네. 것 같은데 건물주를 그래도 좀 해보시니까 좀 좋은 점과 좀 현실적으로 아쉽다 이런 것들이 있을지. 뭐 가장 좋은 점은 이제 월세가 안정적으로 들어온다라는 아. 부분이 엄청나게 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물론 이제 뭐 회사를 통해서 월급이 있지만 추가적으로 월 현금 흐름을 창출을 한다고 하면 그 월 현금 흐름이 나의 노후를 또 보장할 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제가 갖고 있는 건물에서 만약에 이자를 제외하지 않는 수준에서 봤을 때는 거의 뭐 한 월 한 3천만 원 이상 나오거든요. 3천에서 4천. 가능한가요? 네. 근데 이제 뭐 저는 이제 레버리지를 많이 쓰니까 거기서 대출 이자 빼면 그래도 한계를 하더라도 꽤 그 월급보다 꽤 더 많은 수준의 월 현금 흐름이 창출이 된다는 게 가장 좀 좋은 메리트라고 생각을. 지금 이자 하고요. 비용이 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자 비용이 없었을 때는 이자 엄청났죠. 네, 엄청났고요. 근데 네. 뭐 지금도 이제 뭐 이자 비용이 많이 올라서 예전에는 뭐 1,000만 원 이자를 냈다면 지금 2,000만 원을 내는 상황이니까 그만큼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월 현금이 2,000만 원 창출됐다면 지금 이제 1,000만 원 내나 그 정도 이하 창출되지만 그래도 작지는 않은 금액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또 건물이 깔고 있는 토지 아까 말씀드린 네네네. 거 토지는 항상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상승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이유는 이제 토지의 부증성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늘어나지 않는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재화, 그러니까 아파트도 똑같죠. 아파트를 예를 들면 아파트, 그러니까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올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아파트의 소유 주변에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단지들이 있을 건데 네.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수익성이 향상되기 때문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럼 공급이 늘어나거든요. 네. 공급이 많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또 수요보다 공급이 늘어나면 아파트 가격이 안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뭐, 토지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토지는 그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가격이 올라도 증가되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20년 동안 강남의 공시지가가 거의 10배 가까이 오르고 송파는 6배, 그 위의 지역은 거의 3, 4배 정도 올랐다고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정말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 정말 유용하다. 그리고 이제 그 실제로 보면 인플레이션이 매년 해봐야 2에서 4% 정도 수준인데 뭐 강남 같은 경우에 만약에 뭐 8배만 올랐다 해도 20년 8배면 10년에 4배고 뭐 1년에 40%씩 오른 거거든요. 공시지가 기준인데도. 공시지가 기준인데도. 그러면 뭐 네. 무슨 S&P 500 이런 거 투자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 주목했던 게 뭐냐면 제가 최근에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한 데서 부동산에서 매도인이 이제 20년쯤에 이제 1억 남짓 네, 매수를 했는데 그 매매 계약이 그 20년 지나서 23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강남인가요? 20배 송파, 송파 강남도 아니고요. 송파는 강남은 더 많이 올랐겠죠. 그러면 그분이 이제 산술적으로 보면 1년에 1억씩 그러네요. 자산을 증식했다는 거거든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래서 그리고 심지어는 2층에 사시면서 1층에 임대소득을 작지만 이제 임대소득을 얻으면서 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정말 그 토지만큼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고 화폐가치 하락을 방어하는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아까 그 지적한 것처럼 실제로 보면 핵심 지역일수록 훨씬 더 지가 상승이 높았거든요. 그래서 핵심 지역에 토지를 보유하게 된다 그러면 정말 우리의 부를 그 증식시킬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수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건물주 대자를 좀 밀고 있기 때문에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을 좀 네. 축소하는 거는 아닌가?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아쉬운 점이라고 네. 하면 좀 그 아무래도 이제 사실은 뭐 무소유가 제일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무소유가 그러니까 뭐 건물이 있으니까 세금에 대한 걱정도 좀 해야 되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보유세라든지 뭐 나중에 이제 뭐 양도했을 때 어떤 세금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도 하고 아무래도 이제 건물에 임차인들이 있을 거니까 임차인 관리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이에 이제 건물을 유지보수하고 이런 부분에서 물론 이제 신경을 더 써야 된다는 부분이 이제 아쉬운 점이 있는데 저는 뭐 사실은 그렇지만 자산이 상승하고 월 현금 흐름이 나오는데 이 정도는 좀 감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귀찮은 부분이네요. 어떻게 보면. 귀찮은 부분이죠. 아쉬운 부분은 아쉽다고 하면 좀 더 많은 걸 신축을 못하는 부분. 그리고 제가 거의 8개에서 10개 정도 신축을 했는데 그 사이에 제가 거의 반 이상을 팔았다는 거.
그게 아쉽습니다, 사실은. 아, 네. 팔으셨다고요? 네네, 매도를. 다음 신축을 하기 위한. 그렇죠. 좀 더 크게, 아. 큰 건물을 이제 신축하고, 핵심 지역으로 좀 들어가고 싶은 아, 마음에. 예. 그렇군요. 처음에 이제 제가 3억으로 신축을 이제 시작을, 10년 가까이 전에 3억을 시드로 시작을 했다 보니까, 좀 작은 것부터 시작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뭐든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이제 간이 작아서, 요것만 하는데 또 요거를 한번 해서 성공시키면 좀 더 큰 거하고 더 아, 좋은 그렇죠. 거를 하고 싶어 그렇죠, 하는 게 그렇죠. 욕심이고 해서 아. 이제 매도하고 했는데 아마 제가 갖고 있던 걸 안 팔고 그대로 있었으면 제가 아무 일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정도로 되는데 판 거가 좀 아쉽긴 한데 그렇게 해서 제가 배운 것도 많고 아, 그럼요. 예,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굳이 이제 조금 균형을 위해서 네네. 굳이 생각을 해보자면 상가주택이라는 걸 만약에 네네. 하게 된다면 임차인들을 다양한 종류의 이제 네. 보통 주거임차인만 핸들링하기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데 주거랑 수익형 상가임차인까지 같이 어느 정도 대하고 만약에 공실이 발생했을 경우에 핸들링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게 네. 굳이 조금 이제 보완해야 될 점이 아닌가 그거는 제가 언급을 안 드린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네. 그런 전문회사가 있어요 아. 그거를 세대당 뭐 2-3만 원 정도만 해결을 해준다면 이제 뭐 공실 관리, 그 임차인 관리, 그리고 뭐 하자에 대한 관리, 그리고 이제 월세가 제때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의 관리, 그리고 이제 건물의 유지 보수 청소 뭐 아. 이런 부분까지도 담당이 있어서 그 담당 매니저가 다 관리를 해줘요. 이게 사실은 이제 제가 건물이 몇 개 있지만 제 건물의 현관의 비밀번호도 몰라요. 다 거기 관리자가 다 하니까 그래서 뭐 저는 심지어는 뭐 누가 월세를 입금했냐 안 입금했냐도 체크하지 않아요. 그 아. 체크 자체도 관리업체가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게 되게 산업화가 되게 많이 되어 있고 예전처럼 중국식으로 뭐 내가 그러니까 제가 뭐 관리하는 것만 해도 최고 거의 100개의 세입자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100명의 그쵸. 못하죠, 뭐 혼자. 어디, 네. 어디 뭐, 203호가 이번 달에는. 그러면 제가 아무 일도 그럼. 못해요. 제가 신축도 못하고, 교육도 네. 못하고, 사업도 못하고, 뭐 네. 안부도 못하고, 그것만 관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전혀 저는 부담이 없고, 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굉장히 메리트가 좀 느껴지는 것 같고, 자, 최근에 전세 사기가 네. 아무래도 좀 이슈가 되고 난 다음에, 네. 아파트는 다시 이제 전세 수요가 회복이 됐지만, 그 외에 비아파트 시장에서는 싹 다 전세는 좀 다 외면을 받고 월세 위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맹밀라님은 상가주택을 좀 접근하고 계신데 이걸 뭐 전세를 놓을 수도 있고 월세를 놓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월세를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네요. 아무래도. 네. 맞습니다. 지금 뭐 결국에는 지금 월세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고 뭐 전세는 거의 힘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의 어떤 전략은 월세 또는 반전세. 그러니까 반전세 같은 경우도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한 5,500만 원 정도가 최우선 변제금에 해당되니까 그거는 나라에서 보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전세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금까지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부분에서는 이제 할 수 있으니까 네네. 그 부분에서 이제 하고 나머지는 이제 월세로 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근데 이제 억지로 시대의 흐름에 거슬려서 전세 수요가 없는데 전세를 놓으면 사실은 네. 엄청나게 전세를 많이 깎거나 아니면 그 가격을 유지하면 안 나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탄력적으로 적응해서 월세 시대가 오면 월세가 오른다는 거고 월세가 오른다는 거는 결국에는 수익성이 더 개선된다고 판단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자금에 대한 흐름만 잘 그래서 자금 계획만 잘 세운다 그러면 그 월세에 대한 맞춰서 자금 흐름 계획을 전략을 세우고 그렇게 하면 저는 오히려 더 수익성 개선되는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초기 투자금을 최대한 줄이고 싶어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네. 보면 아무래도 최종 임차를 전세로 세팅을 맞습니다. 많이 하고 네. 싶어 하실 것 같은데 네. 월세로 세팅하면 이제 최종에 이제 회수되는 네. 네. 덩어리는 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월 현금 흐름은 이제 커지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전세가 아예 안 되는 거는 또 아니고 하나 호실 정도는 또 전세가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반전세 통해서 뭐 하게 되면 그래서 저는 그 신축했을 때 주택 부분에 대한 그 전략을 예전에는 뭐 투룸이나 쓰리룸을 위주로 했는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 원룸을 추천을 많이 드려요. 왜냐하면
같은 건물에서도 원룸이 만약에 이제 투룸은 만약에 다섯 개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원룸은 10개나 15개나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최우선 면제금에서 5,500만원씩만 받아도 5억 5천이나 7억 8억이 해소가 되는 거죠. 야, 그렇게 하면 많이 그쵸? 해소가 되는 많이 해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월세도 훨씬 더 많아지고, 그리고 현재 트렌드가 1, 2인 가구 트렌드고, 네. 그리고 이제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투룸, 쓰리룸 같은 경우는 빌라 시장이라든지 그 위에 이제 아파트의 소형 아파트와 경쟁해야 되니까. 근데 원룸 같은 경우는 경쟁자가 거의 없거나 해봐야 이제 고시원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도 많이 있어서 그런 전략을 시대 상황에 맞춰서 잘 짜면 충분히 이제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예전에 신축을 했을 때 저도 이제 원금 회수까지 막 다 되고 그래서 제가 풀피 투자도 하고 이제 투자금이 다 회수되는 사업이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말씀을 못 드려요. 아무래도 그렇군요. 이제 어느 정도 금액이 내 투자금 정도는 들어가야 되고 대신 월세 수익을 좀 누리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그 대신 이제 월세가 작년에 대비해서 1, 20% 이상 올랐기 때문에 그러면 수익성이 1, 20% 올랐고 매매가도 1, 20% 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 월세를 세팅하더라도 한 6억 안팎의 정도 시드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죠? 아, 좋습니다. 아, 지금 이제 오히려 고금리이고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침체돼 있고 매수자가 우위를 보이는 지금이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게 사실 굉장히 좀 울림이 있었어요. 결국에 좀 돈을 버는 사람들은 좀 다른 사람이 움직이지 않을 때 좀 움직이는 사람들이지 않은가 싶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 위기가 발생되고 이렇게 되면 버블이 붕괴되고 버블이 붕괴된다는 거는 사실은 가치 투자로 봤을 때 가치가 저평가되었을 때 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막 호황일 때는 대개의 경우에는 그 아파트가 됐던 뭐 꼬마 빌딩이 됐던 적정 가치보다 버블이 된 시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는 시기에서 투자를 한다 그러면 하락에 대한 손실보다는 어떤 상승에 대한 어떤 상방이 훨씬 더 열려있는 투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특히 지금의 고금리에 대해 얘기해보면 사실 고금리 시기에 투자해서 망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투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금리에 투자해서 다 망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어려우신 분들, 부동산 투자해서 아파트 투자하신 분들, 고금리 때 투자하신 분들 있으신가요? 대개 2, 3년 전이나 1, 2년 전에 2%, 3%의 대출을 안고 투자를 하신 분들이 물려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쵸? 사실은 원래 만약에 5%에 투자해서 지금 고금리 시대에 상반기에 투자하신 분들은 손해는 아니라는 거죠. 그때는 충분히 저평가됐다고 판단해서 리바운드가 또 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대부분 저금리 시기에 대출을 받아 투자한 사람이 이제 고금리 시대를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책 없이 맞닥뜨려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도 다시 지적드린 것처럼 오히려 고금리 시대의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매수해서 고금리의 파고가 있더라도 버티림이 있다면 시간이 지나고 저금리 시대가 접어들게 되면 그 수익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으니까 저는 이게 바로 기회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10년 중에서 가장 고금리 국면이라는 말씀도 해주셨었는데 장기간 버티면 다시 금리는 조금은 내려가지 않을까? 뭐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요. 그 확신의 배경에는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저성장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저성장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저출산이고 고령화 시대에 있고 그래서 사실은 뭐 IMF라든지 OECD에서 발간하는 어떤 자료 경제연구소에서 발간한 자료 보면 향후에 이제 20, 30년 뒤에 봤을 때 지금은 2% 정도 수준이지만 1% 정도 수준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경제가 이렇게 계속 하향 안정화되고 있으면 금리는 오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길게 봤을 때. 그게 이유가, 그거에 대한 반증이 사실은 일본이거든요. 일본이 금리를 못 올리고 있는 게, 미국도 5.5%의 기준금리를 갖고 있고, 한국도 3.5%의 기준금리를 갖고 있으면, 일본도 사실은 그 정도 아니라도 갖고 있었는데, 지금도 0에서 1% 정도 수준의 기준금리를 갖고 있고, 그 이유는 경제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면 경제가 파탄나기 때문에 못 올리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같은 경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미 연준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지금의 금리는 예년에 비해서는 엄청 높다라는 거는 다 아마 연준 위원들도 다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매년 이제 그 FRB가 준비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이제 점도표라고 있습니다. 이제
그 금리가 이제 향후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갈 거냐라는 거 보면 올해가 이제 5.5% 정도 수준이고 내년이 이제 4.5% 그리고 내후년 정도 되면 3.5% 수준까지 낮추고 전국적으로는 이제 목표의 금리가 2.5% 정도거든요. 그러면 길게 봤을 때 한 3, 4년 뒤에 봤을 때는 5.5%에서 2.5%로 3% 정도 금리가 떨어진다고 봐야 되고 그러면 미국에서 금리가 떨어지면 우리나라도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네. 생각하고요. 그러면 금리 하락기가 수년 내에는 분명히 온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부동산 투자로 힘들어 하시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자산이 많지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저는 향후에 이제 3년, 5년 정도 뒤가 정말 매도의 적기라고 생각해요. 지금이 매수의 적기고요. 그때 금리가 확실히 많이 떨어졌을 때 근데 2.5%가 갔을 때는 더 떨어지긴 또 힘들 거잖아요. 그럼 다시 또 올릴 그렇죠. 수 있는 확률이 있으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그때 금리가 낮아졌으니까 그렇죠. 그때 많이 이제 더 많이 거고. 사는 거죠. 그때 이제 일반인 분들은 그때 사니까 금원 분들한테 충분히 높은 가격에 팔고요. 저희는 이제 그걸 가지고 또 다른 부분에 대한 공모를 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참 인사이트가 느껴졌습니다. 어쨌든 이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분들 중에는 사실 유주택자분들이 대부분일 거고 네. 그들 중에서도 유주택이긴 하지만 내가 원하는 수준의 최종 어떤 급지나 최종 단지에는 도달하지 못한 좀 더 상급지로 가고 싶어하는 네. 그런 분들이 많이 보실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이 선택지는 거기로 가기 위해 모으고 있는 돈 여기에 써보지 않을래요?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도 좀 신축 디벨롭 투자가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그 신축 디벨롭 통해서 자산의 가치가 한두 단계가 아니고요. 몇 단계를 올려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일하다. 예, 예를 들면 이제 송파구 같은 경우에도 송파구에 이제 브랜드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30평대가 20억 정도 하거든요. 네. 근데 전세가 많아야 9억에서 10억 정도 한단 말이죠. 한 50% 정도 전세가율이 있는데 그러면 갭 투자를 한다 해도 10억 정도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10억 정도 투자해서 그 20억짜리를 사는데 신축 같은 경우는 같은 지역에 만약에 10억을 투자한다 그러면 한 30억 이상 되는 건물을 신축을 할 수 있어요. 자산으로 봤을 때. 그리고 그 부분을 이제 더 뒤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신축을 하면 월 현금 흐름이 발생되고 그리고 신축 디벨롭 했을 때 내가 그 30억 정도 원가가 들었는데 10억 정도 내 투자금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사실은 나중에 완공이 됐으면 그 가치는 35억이나 40억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디벨롭을 했기 때문에 완공이 되면 부가가치가 생기거든요. 부가가치가 생기지 않는다면 신축을 하지 않겠죠. 당연히. 만약에 내가 30억의 원가가 들었는데 30억밖에 가치가 안 된다 그러면 신축할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단순하게 완공이 되면 거기서도 몇 억 이상의 자산이 또 상승이 되고 거기에 덧붙여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토지를 아까 말씀드렸던 송파구에 브랜드 있는 20억짜리 30평 아파트가 갖고 있는 5평의 토지와 50평의 송파구의 같은 지역의 토지는 결국에는 30년 뒤라고 보면 그 송파구의 아파트의 가치는 땅에 수렴된다고 보거든요. 네. 껍데기는 사실은 다 감가가 됐을 거잖아요. 그 가치인데 사실은 보면 같은 투자로 봤을 때 그 5평을 가지냐 50평을 갖고 있냐 그러니까 10배의 토지를 갖고 있을 거예요. 자산은 2, 3배 이상 올릴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20억짜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 100% 올랐다 해도 40억이지만 신축 같은 경우는 뭐 35억이라고 치면 뭐 50%만 올라도 거의 50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레버리지 효과를 통해서 상승률이 낮더라도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어떤 경험도 크기 때문에 신축 디벨롭은 한번 투자해 볼 만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자기 자산 가치를 지키거나 증가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유용한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네. 플러스에서 월 현금 흐름이 발생된다. 20평, 30평 대 송파구 아파트는 매도하지 않으면 월 현금 흐름이 생기지 않아요. 갭 투자를 했기 때문에 월세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 10억에 대해서 저는 기회비용이 생기는 거예요. 10억을 놀리게 된다. 그렇죠. 뭐 10억에 대한 기회비용이 생기고 그리고 거기 플러스 할 빼서 아마 종부세도 내야 될 거예요.
그죠. 보유세도 내야 될 거예요. 재산세도 내야 되고. 그럼. 계속 비용만 다 발생이 되는 부분이 되니까. 신축 디벨롭을 했을 때 종부세나 다른 세금을 안 낼 수도 있나요? 네. 신축 판매업으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신축하고 난 뒤에 완공 후 5년까지는 종부세도 제외가 되고요. 주택수에도 제외되는 혜택이 있어요. 아까 세금에서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이제 건설 임대로 한다 그러면 종부세도 없고요. 그러니까 보유하는 동안. 그리고 재산세도 없어요. 그리고 양도세 같은 경우도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 70%까지 되다 보니까 보유세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양도세도 하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활용도 측면에서도 훨씬 신축이 유리하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1가구 1주택 만약에 이제 내가 아파트 없고 그냥 신축해서 1가구 1주택으로 그냥 가져간다 그러면 1가구 1주택은 위에 3, 4, 5층의 주택에 대해서 임대소득이 몇백만 원이 되든 비과세예요. 만약에 한 분이 이제 정말 핵심 지역에 송파나 네네네. 용산이나 강남에 이제서 그런 상가주택이나 그런 걸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아, 그것까지 만약에 자산 가치를 네. 적극적으로 네. 늘리는 것까지 생각해 보면 네. 사실 대단지 아파트에 사는 것 자체도 네. 그걸 깔고 앉을 만한 장점이나 가치는 네. 충분히 있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깔고 앉으면서 거기서 만족을 누릴 것이냐 아니면 자산 가치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렇죠. 할 네. 것이냐 하면서 이제 월 현금으로 나오냐. 네. 그럼 어떤 자산 가치 쪽으로 갔을 때는 좀 고려해 볼 수도 있는 선택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최근 1, 2년이 굉장히 나중에 막 교과서에도 쓰이지 않을까 싶을 네, 정도로 맞습니다. 좀 어느 때보다 시장의 충격이나 혼란도 좀 많았던 시기고 아직도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최근 1, 2년의 그 상황을 보면 그 미국발 금리 상승과 부동산 축소의 영향이 큰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네. 시장에 그 현금이 유통량이 적어지거나 금리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자산에 대한 가치도 동반해서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그렇지만 지금의 어떤 하락이 저는 부동산 가격에 봤을 때는 그동안 거의 5년, 6년 동안 워낙 단기적으로 급등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길게 봤을 때는 좀 건강한 조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한 단계 더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또 조정이 있어야지만 또 도약을 하게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좀 긴 호흡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1, 2년은 말씀하신처럼 정말 최근에 수십 년을 놓고 봐도 되게 비정상적인 시기였거든요. 전례가 없었던 네,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상적인 시기에 온다 그러면 그때 비정상적인 시기에서 하락되던 부분이 일정 부분은 충분히 만회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건강한 지금의 어떤 조정을 거치면 필연적으로 다시 상승기가 찾아온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에는 그 시기까지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가 우리의 어떤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기에서 정말 이를 담으시고요. 네, 버티시고요. 근데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어떤 일을 하냐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자기 자산을 재조정을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 24년 이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기 때문에 부동산의 패러다임도 저는 바뀐다고 생각해요. 전체적인 부동산의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 지역에 더 수요가 몰리고 지방이라든지 비핵심 지역은 수요가 훨씬 더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파트에서뿐만 아니라 내 모든 자산에 대해서 네. 이른바 상급지 갈아타기 네, 같은 것을 네. 좀 해야 된다. 네, 저는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제 뭐 2023년까지는 계속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계속 수요가 계속 있어 왔고 그래서 사실은 그 부동산의 어떤 트렌드 자체가 서울의 강남이 오르면 마용성이 오르고 뭐 그렇죠. 분당이 오르고 그다음에 이제 부산이 오르고 뭐 대구가 오르고 뭐 대전도 오르고 막 하다가 막 이렇게 돌잖아요. 뭐 공선효과로 하는데 그거는 이제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 초과 수요가 넘쳐서 가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조정기에 만약에 내가 지방이나 비핵심 지역에 엑싯을 못하면 영원히 못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런 경우인데 사실은 뭐 도쿄라든지 오사카라든지 대도시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집가가 상승하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지만 그 외의 지역은 사실은 초토화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일부 지방 같은 경우는 그 매도자가 웃돈을 주고 매수자한테 팔려고 하는 경우가 그 정도로 이제 수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방이나 비핵심 지역은 과감히 정리하고 핵심 지역에 한 발이라도 더 가까이 가고, 수요는 말씀드렸듯이 국내적인 수요는 그렇지만 해외적인 수요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그렇게 보는 게, 부동산이 이제는 국제화 시대고 우리나라 국민들만 우리나라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뭐 사실은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자체의 소비 수요만 가지고 봤을 때 부동산이 이렇게 오를 수가 없거든요. 결국에는 중국의 갑부라든지 홍콩의 갑부라든지 아니면 싱가포르라든지 그런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 동경하는 사람들이 미국에 부동산을 사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똑같고요. 우리나라도 외국에 나면 바로 중국인들이 해외 뭐 하와이든 뭐든 투자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에 투자했을 때 어디 투자하면 LA나 아니면 뭐 저기 보스턴이나 그런 대도시에 투자를 하겠죠. 뭐 켄터키나 뭐 저기 이상한데 뭐 러스트벨트 지역에 뭐 콘벨트나 이렇게 옥수수 키우는 데 투자하지 않잖아요. 대개는. 그렇죠. 뭐 돈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저라도. 그렇죠. 근데 역으로 보면 중국 사람도 사실은 우리 K-POP이라든지 K-Culture라고 해서 이제 한국에 대해서 동경 많이 하고, 돈 있는 사람들은 한국에 나중에 살고 싶다는 생각도 할 텐데 그리고 한국을 또 투자 대상으로 볼 텐데, 중국이나 뭐 말레이시아나 태국이나 그런 분들도 되게 부자들이 많잖아요. 그쪽이 훨씬 더 이제 부익부 빈익비가 심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투자를 어디에 할 거냐. 저는 서울의 강남, 서울의 마포, 서울의 핵심 지역에 하지 않을까? 아니면 제주도 정도? 그러면 서울의 핵심 지역은 국내의 수요도 몰리고 해외 수요까지 몰리기 때문에 훨씬 더 상승률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저한테 질문 주면, 넓은 평수에 좀 변두리에 신축을 할 거냐, 같은 자금을 좀 작지만 좀 핵심적이 해야 되냐. 저는 한 평이라도 강남에 해라. 중요한 질문이고 들 수밖에 없는 고민인데. 저는 그래야지 훨씬 더 잘 팔린다. 그리고 비핵심 지역은 결국에는 그들만의 리그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서울에 있는 돈 많은 사람들이 대구 가서 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핵심 지역에 꼭 하고요. 핵심 지역이 훨씬 더 잘 팔립니다. 뭐 지금 보시면 아파트 같은 경우 지금 반포나 이런 건 지금도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축 같은 경우에. 그건 잘 팔린다는 거거든요. 계속 수요가 있고. 그러니까 핵심 지역은 그 경기가 좋든 나쁘든 수요가 있어요. 그래서 매매가 돼요. 근데 비핵심 지역은 안 팔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황금성도 핵심 지역이 훨씬 더 좋고 나중에 시세 차익도 핵심 지역이 훨씬 더 좋고, 그리고 리스크 대비도 훨씬 더 좋아요. 결국에는 리스크가 발생되고 경제가 위기가 되면 비핵심 지역부터 망할 거예요. 핵심 지역은 살아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힘든 시기 살아가시지만, 그리고 만약에 비핵심 지역에서 그 부동산을 갖고 계시다고 하면 그 부동산 부분에서 이제 손해를 본 부분에서는 매도하기가 쉽지 않은데, 과감하게 매도하고 좀 더 핵심 지역, 상급지에 그 자금을 모아서 들어가는 전략을 구사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한 3년이나 5년 정도 버티면 충분히 집값 상승이든 부동산의 자산가치 상승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맥밀란님과 함께 신축 꼬마 빌딩을 디벨롭하는 관점의 투자 이야기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신 맥밀란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